올해 8월 말까지 경기 남부 지역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총 2,241건입니다. 지난해 1,900여 건이었던 것에 비해 14.8%나 증가했고 사망자도 28명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접촉식 음주 단속을 중단하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비접촉 방식의 음주 단속을 도입하고 나섰습니다. 선별적 단속과 함께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겁니다. 남부청의 음주운전 합동 단속은 주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각 경찰서도 주 1회 이상 일제 단속을 의무화합니다. 유흥가와 시내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야간뿐 아니라 점심시간에도 음주 단속이 진행됩니다. 또 고속도로 순찰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에서 불시에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한 정황이 있을 경우 함께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비접촉 음주 감지기 등을 활용해서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 강화 상관없이 자신과 가족, 또 이웃을 위해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당장 이번 주부터 강화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